안녕하세요. 프랑스로 보름 동안 여행 겸 출장 떠나는 중입니다. 이번엔 에어프랑스 타기 때문에 아침에 5시 전에 집에서 나섰습니다. 프랑스 가는 에어프랑스나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의 E터미널에 서 출발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역시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네요. 에어프랑스는 최저가인 거 기준으로 보면 아침 9시 5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좀 새벽같이 집을 나와야 되지만 대신 오는 길도 막히지 않고 공항도 다른 시간보다는 좀덜 붐비는 편입니다. 프랑스 갈때 에어프랑스 탈 건지 아니면 대한항공 탈 건지 직항의 경우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한항공은 11시 30분 이렇게 출발하니까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로밍 하러 가는데요. 로밍 하는데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오전 6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렸더니 얼마 후에 6시 되자마자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도 코로나 때에 비하면 사람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도 입국 심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은 아니어도 많이 붐비는 편이었어요. 면세구역 들어온 뒤엔 라운지에 갔습니다. 하도 요즘 비행기 식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평소엔 아침 안 먹었지만 이번엔 아침 먹고 탑승하려고 갔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꽤 빠듯해서 얼른 먹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도 있는데, 값이 좀 비쌀 듯요. 비행기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 보일 정도로 만석이었습니다. 프랑스답게 기내 안전사항 전달도 패션쇼 형식으로 하네요. 기내식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추위 아주 많이 타는 체질인 저는 기내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내리기 직전에 주는 식사는 이렇게 밀박스 형태로 줬는데, 안에 뭐 가지가지 많이 들었네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기차를 타야 되는 저로서는 저녁 먹을 시간이 애매한데 이걸로 때울까 싶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이번엔 새벽부터 서둘러 나와서 그런지 14시간이 굉장히 좀 지치는 기분이었어요.